전남 화순의 삼거리 교차로.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여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직후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흰색 승용차가 1시간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운전자는 고등학생인 17살 김모 군으로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경찰관에게 자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10월 1일 추석 당일날 밤에 전남 화순에 있었던 교통사고인데 10대의 면허를 가지지 않은 운전자가 렌트카를 빌려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피해자의 친척이 국문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까지 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8만 명 이상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요. 이 피해자는 세계적인 안무가를 꿈꾸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서 친척들과 식사를 한 후에 소화를 시킬 겸 집으로 이제 걸어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서 주행을 했고 2차에 치여서 피해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자, 이 사고는 일단 뭐 과속, 뭐 신호 위반 이런 것들도 뭐 중요한 문제점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10대 미성년자라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차를 보니까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카쉐어링이라는 어플과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렌터카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가해 차량 1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km를 더 가서 광주까지 도망을 쳤다가 1시간 정도 후에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뭐 사고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1시간 후에 돌아와서 자수를 했지만 이거는 뭐 이미 범행을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이고요.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특가법상의 도주운전 치사죄로 명백히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주운전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무거운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큰 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고를 보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미성년자, 10대 미성년자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 횟수가 무려 3,3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평균 600건, 그리고 하루에 2건꼴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 이 수치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만큼 이 우리 10대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참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새삼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10대 무면허 운전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나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렌트카를 통해서 10대가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10대에게 운전면허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10대 무면허 운전들 근절시키기가 더욱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 이 렌터카의 실제 소유주, 렌터카 회사에서 보여줄 어떤 태도입니다. 아마 이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공제조합에서는 무면허 운전 그리고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고 하면 뭐 피해자가 이제 차량을 뭐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참고로 최근에 저희 윤앤리에서도 이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그 윤창호법을 촉발시킨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도 무면허의 렌터카 사고였고요. 이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이 사고 사례를 보시면 렌터카 회사의 주장이나 그런 탄핵하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사건에서 나왔던 결론처럼 렌터카 회사에서 면책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에 있어서는 렌터카 회사의 보험사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렌터카 회사에서는 무면허로 렌터카 회사를 속이고 뭐 차량을 빌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자인 그 운전자나 아니면 미성년자니까 운전자의 부모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피해자하고는 무관한 일이고요. 피해자는 공제조합, 렌터카 공제조합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전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10대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렌터카 회사가 어떤 면책을 주장한다 해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렌터카의 주장을 반드시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불법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너무 인색합니다. 특수 위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특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강하게 그 유족들의 입장을 전달하시는 그런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식당에서 집까지 불과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가 무면허 10대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꽃다운 나이에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